국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달려갔던 간호장교들 기억나시죠? 사관학교 인재 모집, 마지막으로 국군 사관학교입니다. 이금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1951년 개교해 올해 70주년을 맞은 국군 간호사관학교. 감염, 재난, 외상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국 간호의 발전을 선도하고 국군 장병과 대한민국의 건강을 수호하는 육해공군 정예 간호사관 장교를 양성해왔습니다. 2022년 모집하는 신입생은 90명. 지난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차 선발 시험은 7월 31일에 시행되며 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입니다. 문과, 이과 통합 수능에 따라 작년과 시험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의 변동이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국어와 영어는 공통 과목으로 시험 문제가 45문항에서 30문항으로 각각 15문제씩 줄었고 수학은 공통 과목과 계열에 따른 선택 과목에 따라 출제됩니다. 학생부 내신 반영의 학년별 비중의 차이를 없앤 부분도 작년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2차 선발 시험은 9월 13일에서 10월 8일 사이에 개인별 하루 일정으로 인성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정 및 면접 등으로 진행되고 최종 합격자는 12월 24일에 발표됩니다. 최고의 전문성과 소명의식, 고결한 헌신과 강한 정신력을 겸비한 간호장교. 국군 간호사관학교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입니다. 학교는 군과 국민을 위해 가장 먼저 달려나갈 숭고한 꿈을 가진 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정예 간호사관생도 가슴 뛴다면 도전하십시오. 국방뉴스 이금주입니다.